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서객들의 순환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피해 상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올해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체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열탈진이 54.7%로 1,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열경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65명이 늘었는데요.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명이 더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에 의한 재산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가금류 52만 6천 마리, 돼지 3만 6천 마리 등 56만 2천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또 양식장 50여 곳에서 넙치 등 어류 5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곳곳에서 순환 사고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청양리 장수대교 아래 화강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날 경남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다이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욕지면 두미도 연등섬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중대본 1단계 가동과 함께 폭염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폭염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